네, 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전국의 명강사를 꿈꾸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수신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 초등학생들은 그 강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노래를 또 부르는 것도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에 대하자마니 참다운 레크리에이션이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 엘레지를 구봉산에 노래를 제가 한번 부르는 것도 개사입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상상봉아 솔거섬아 그리운 까망여야 까망여의 갈매기똥이 걸리면 50개는 심하이판이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내 고향으로 부모 없이 사는 서름 누가 나를 알 수 없냐 아하 황금이 원수로다 이것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팟 기법 스톱이 아닙니다 스팟은 번뜩이다 S-P-O-T 예, 스팟라이트 스팟 광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엑기스만 파리파리 할 테니까 어제 15분으로 해야 되는데 30분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항상 보통 강의할 때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 됩니다. 미나 파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용히 옥상에서 그래도 성기라는 사람 조옥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톤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벌써 자리를 깔고 누울 준비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열정지수, PQ, 퍼스널리티 큐어런트. 열정지수 할 때는 미나 파가 아니에요. 솔라 정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면서 스킨십, 아이컨택,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조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사부터 잘해야 됩니다. 제가 IP 하잖아요. IP는 Important Point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이렇게 다 끝나면 다 끝난 거예요. 인사부터 잘해야 돼요. 처음에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인사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딱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와 유제의 의미 있잖아요. 한문으로 교 이렇게 그렇죠? 이 우주에 얽히고 설킨 철조망이죠. 이렇게 모든 삼라만상을 아들자가 아니에요. 딸이 더 많아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에게 치면서 칠 복자예요. 치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SP야. 스페셜 포인트. 두 개 정도 생겨져 있습니다. 스페셜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강사의 강사. 그리고 학교 선생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항상 애들을 교와 육의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은 뭡니까? 육 이렇게 딱 봐요. 육을 한문으로 써, 한자 다 써서 뒤집어 봐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이렇게 아들, 자식들이 나오는 게 나와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와 육의 의미를 알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그냥 말로 스쿨링이야. 그냥 우리 선생님, 와이프도 선생님인데 돈만 이렇게 200, 300, 400 받고 아이들 가르쳐요. 떠들 말든 떠들면은 때리면은 바로 교육부 장관, 예, 그냥 교육청에 이렇게 투서를 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가르치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우리는 단 40분, 2시간, 그렇죠? 80분이죠? 강사들의 무덤입니다. 10분, 15분을 스파티폼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육은 정확하게 따지면 영어로 에듀케이션인데 첫 번째는 스쿨링, 두 번째는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페다고지 시대 교육이 있어요. 펜에서 가르치다 해요. 모르시면 페다고지, 펜에서 가르쳐. 그런데 매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써, 그렇죠? 머릿속에 4제곱센치의 웃음꼴을 건들면서 때려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 강의할 때나 지금 초등학교 중등부 강의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또 어르신도 한 분도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앤드라보지, 안 들으면 말을 잘 안 들어. 그래도 살살 걸떡 이렇게 꼬시면서 해야 돼요. 전화가면 저 뒤에서 신문을 보고 있어. 신문 넣으십시오. 야 너, 야 똑바로 앉아. 벌써 이제 인상 쓰고 40분 동안 야 하지마 조용히 해. 야 핸드폰 꺼내.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강하게 강의를 안 하면 뒤에서 도시락 까먹을 준비를 벌써 해요. 안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 페다고시, 그 다음에 어른들은 엔드라고지시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박수를 꼭 쳐야 된다. 박수. 박수를 할 때 박수 한 번. 박수 쓰면 안 됩니다. 박수 한 번. 시작! 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거울 보고 집에서 해보십시오. 집에서. 예를 들어서 박수 한 번! 안 쳐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수! 이렇게 하는 박수! 박수 준비! 박수 한번 시작! 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걸고 하십시오. 박수 세 번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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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넣으면서 강사는 자신감 있어야 돼요. 배를 넣으면서 박수 다섯 번 시작!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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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잘하네. 누가 안 키는가? 한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멘트예요. 안 따라한 사람 한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엉덩이를 믿음쓰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컴컴한 골방에서 이렇게 머리를 부르고 이렇게 이러면 잘해요. 앞에 나가서 사람 못해요. 네,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생도 안 따라한 사람 두 명을 앞으로 모셔서 노래 한 곡 듣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뻘짓하다 하려다가도 바로 그냥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스팟기법으로 3초에 3초. 그래서 3분, 5분 안에 상대방을 탁 잡아야 돼.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도 있잖아요. 대문을 못 내면 안 돼요. 대문을 여는 기법이 바로 스팟 기법입니다. 그래서 박수, 예를 들어서 제가 50번, 100번 가르치잖아요. 그대로 하면 돼요. 박수 100번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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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짠, 짠, 100이에요. 50번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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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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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닫고 짠, 짠, 나, 누, 기, 짠, 짠 하면 50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사님들이 어디 가서 또 최고의 과정, 석사, 박사 이런 분들을 강의할 때 영어로 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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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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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란, 디시스, 짠, 짠. 허란 디시스는 괄호예요. 50번 하면 허란 디시스 짝짝 디바이 디드 바이 짠짠 나누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은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는데 박수로 처음에 잡아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 둘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야, 셋 넷 해야지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하면 아 잘한다. 셋 넷 하 하 포 포 원 투 쓰리 포. 아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어. 저 뒤에 보면 안 따라한 친구를 이야 시선 집중 너 대단해 너 IQ 한 250 정도 돼 시선 집중 아이컨택 야 손 들어봐 어 그래 그래 너 야 8.15 광복 이후에 고조선 이후에 최고의 미남이야 미녀 와 너무 예뻐 칭찬해야 돼 아 너 A조의 조장 야 손 들어 야 지금 박수 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한 사람은 살짝 보셔서 시선 집중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셋, 넷, 원, 투, 원, 쓰리, 포. 아, 잘하네. 있지, 니? 모르시오. 싼스, 하는 거야. 야, 이러냐. 요즘에는 핸들이 빼꺽꺽 하면 3개국어잖아요. 이러도 해야 돼. 그래서 또, 이얼 하잖아. 싼스,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얼 하면, 아, 빤스인 줄 알았어. 하면서 항상 중간에 웃음보를 터뜨려야 돼. 웃음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중국 속가에 웃지 않는 사람은 가게문을 닫지 마라. 야, 짜장면 한 그릇 주십시오. 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 오늘은 갔어. 내일부터 안 가. 문 닫아야 됩니다. 이런 스팟 기법을 잘 해야 돼서 짬뽕하면 뽕짬. 예, 예. 짬짬. 뽕뽕뽕. 짬짬짬짬. 짬짬. 뽕짬짬 뽕뽕 하면서 팍 빠르게 말을 하면서 웃기게 말해야 돼. 주먹 당겨서 주먹 당겨. 시작은 벌리는 거야. 시작은 벌려. 착시하면 내려. 착시 내려. 그렇죠. 시작 벌리고 시작 벌려. 시작 벌려. 착시 내려. 착시 내려. 짠 하면 짠 치는 거야. 이래서 귀 잡고 코 잡아. 바꿔. 1초 한 번씩 하자. 바꿔! 바꿔! 야, 왜 그렇게 힘들어? 우리만 돌면 되냐? 우리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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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뇌 속에 4제곱센치의 웃음보를 건드리면, 아, 웃었어, 이제. 싸움할 때도 때리면, 아, 웃어. 흔들리지 않아요. 아, 재밌어. 이제는 다 내 거야. 하면서 강사님들은 처음에 스팟 기법으로 상대방을 장하게 돼요. 그래서 시작하면 작시, 작시하면 예 시작, 예 기코하면 코잡고 기잡고, 그러면 짬뽕하면 예 뽕짝 이런 거, 짬짝 짬짬하면 예 뽕뿌리방 짬짬짬하면서 웃음을 꼭 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페셜 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쇠소 응대 진퇴 지저리오에서 소화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들은 그냥 강의만 가르치고 나오잖아요. 미칩니다. 예 박수를 치고 선생님 보고 있어요.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 잠깐 밖에 계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 박수 한번 시작 짠 쳤어요. 와 선생님도 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짠. 야 선생님도 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야 한
한 2시간 동안 선생님 같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혹시 선생님이 힘드시면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 강의할 때, 임원들 강의할 때, 임원님도 치세요. 다시 한번 시작, 짱! 임원님이 박수 치시니까 우리 분위기가 회사가 너무 좋아요. 예, 한 2시간 동안 임원님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전화기 받은 척 하면서 그냥 그래 예, 부장님 하면서 조용히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세수 정리 정돈을 잘해야 됩니다. 반장 이봐 죽고 너 허리 쭉 펴고 그 다음에 의자 정리 정돈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계시는데 당당하게 담임 선생님 위에 교장선생님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정리 정돈 세수입니다. 그 다음에 응대는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돼요. 나중에 강의를 한 시간 하고 또 두 시간 답을 안 해. 그래서 답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예. 우리는 이끌어 가는 사람이에요. 퍼센트 이끌어 가는 사람, 강사가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면서. 그 다음에 진태. 중요합니다. 자기의 소중함. 자, 오늘 이수인 강의를 받았습니다. 예.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집에 가서 예, 자기의 소중함. 예. 어머니 학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야, 이순희 교육을 봤더만 이거 야 좀 달라졌네.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퇴입니다. 학생들이 가방 던지고 그냥 어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친구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안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쇠소 응대 진퇴 지절 절교육이에요. 네 번은 안다.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퀴즈 스펙 같은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0, 1, 2를 가지고 100을 만들어라 하잖아요. 3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의 제곱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스팟, 전불,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30분 싫어, 막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이 안 된 친구도 있어. 강사의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앞에서, 예? 묶어서 10명, 눈으로 다 봐야 돼요, 2시간 동안은. 잘 안 된 친구들은 딱 보면 알아요. 시선 집중, 스킨십, 야, 얘, 너 잘생겼어. 예, 너 반장. 시선 집중, 스킨십 주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박수, 이순신 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369잖아. 이순신, 야! 틀린 사람 한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따라합니다. 한 사람 안 하죠.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요. 야, 하지 마. 이 사람 안 하니까 옆에서는 안 해.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요. 점점 번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순신 웃음 당당하게 여봐라 하수롭다면서 우와하하하 여봐라 하수롭다 우와하하하하하 이런 기법 배를 넣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PPT로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꼭 가르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1등을 할 수 있다 나의 이 노력으로 1등을 못할소야 나는 할 수 있다. 여수 초등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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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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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열정지수, PQ지수를 올려서 자신감도 키워야 됩니다. 예,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소개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해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 중에 퀴즈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님 거북선 대리 저금통이랍니다. 어머니가 주신 돈 100원짜리 한 푼, 두 푼, 아버지가 주신 돈 동그란 500원짜리 하나를 내 친구 이순신 장군 거북선 돼지통에 주면 내 친구 거북선 돼지통은 땡그랑하고 아주 기뻐하답니다. 누가요? 누가 기뻐해요? 아 그렇죠. 이순신 거북선 돼지 저금통이죠. 친구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순신의 사내 정신 퀴즈입니다. 이순신의 사내 정신은 이 친구를 바로 친구로 삼으세요. 그러면 매일같이 기쁨과 웃음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친구는 힘줘 외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독! 족성 박사TV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 대박이 일어날 거예요. 대박이.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강사들, 이 학생들,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팟 기법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